7cm로 자른 원단인데요. 이걸로 리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겉 원단이에요. 겉껍질이 되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대각선으로 여기 집어넣었으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박음질. 그리고 반쯤 오시면 여기도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창구멍을 내. 그리고 뒤집을 수 있게 창구멍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 구멍을 냈죠. 이렇게 되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창구멍이 여기 있죠. 리본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뒤집을 때는 이렇게 집에 하나씩 있는 튀김 젓가락 같은 걸로 뒤집으시면 돼요. 끝에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왔죠. 반대 방향으로 뒤집겠습니다. 튀김 젓가락이 이렇게 튀김할 때뿐만 아니라 만들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뒤집었어요. 그러면 여기 창구멍을 이제 막아주시면 되죠. 여기 창구멍 보이시죠? 여기를 그래서 그냥 박음질 하시면 돼요. 저는 이 리본을 대각선 리본이라고 그냥 저 혼자 부르는데요. 이 끝에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끝에 리본을 다 접었을 때 끝 모양이 반대로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으로 넣으시면 돼요.